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픽스 2024 특집으로 ITC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인터엑스의 박정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텍스의 CEO로 맡고 있는 박정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뭐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스마트 팩토리의 지금 현재 시장?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산업 영역이. 제조 기술의 새로운 경쟁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한 10년 전부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저희 나라만 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더잘 하고 있고, 굉장히 차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자율제조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더 고도화시키는 기술이 자율제조. 예, 개발되고 있고, 현장에 지금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대상으로는 이제 제조 고객분들의 새로운 경쟁력이죠. 제조업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값싼 가격에 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유럽에서만 잘했고, 미국에서 잘했고, 일본 잘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잘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뭐 시대적인 흐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기술적인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채용하는 것도 더 어렵고,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또 인터엑스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것 같고요. 인터엑스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고 싶은데, 인터엑스가 이 스마트 팩토리, 제조 이런 자동화에 되게 최적화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저희 인텍스는 AI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현재 한 10가지 종류의 제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텍스는 2020년도에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만 4년 정도 됐지만, 연구 조직 만 60명, 전체 직원 1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 아닌 것 빠르게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도 하고 있고,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에, 특히 제조 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좀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인터엑스의 이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제조 공장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숫자가 많던데. 지금 저희 고객이 크게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프로블럼 요소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첨단 자동화 기술 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 기업도, 특히 이제 우리 경쟁이 되는 다른 국가에 대한 기업들도 뭐 이런 기술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경쟁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가능 인력이 절대 부족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확보하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이제 생산하다 보니 굉장히 고기능의 숙련자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뭐 환경 규제나 탄소나 ESG나 같은 디지털 공급망 차원에서 또 규제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아우르고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제 인텍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ICT 픽스 전시회 때 이제 그런 제품 기술을 이제 선보이실 건데, 제품이나 기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솔루션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율제조에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공급망에 잘 만든 제품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한 물건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의 품질 보증은 어떻고, 또이 물건의 탄소 배출량은 어떻고,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기술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제품은 생성 AI 쪽입니다. 최근에 핫한 뭐 오픈 AI 때문에 핫하게 됐는데, 제조 현장에서도 현장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도움이 줄수 있는 생성 AI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은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그게 1.0? 지금 2.0이라고 하나요? 스마트 팩토리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는 레벨 한 3.0 정도, 레벨 3.0. 레벨이 한 5단계로 지금 5단계. 나눠졌을 때
한 3.0 네. 수준은 이제 지금까지 스마트 네. 팩토리고 네.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을 잘 지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율제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사람이나 사람 없이 무인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인가요? 4.0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5.0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자율공장 그러면 자율자동차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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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하듯이 핸들 없는 네, 택시, 네, 로봇 택시. 네, 예. 네. 그게 이제 5.0 기술인데 현장에서도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스스로 24시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면 5.0. 그 사람이 개입이 안 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네, 기술은 네, 네, 네. 개입되면서 최소 사람으로 운영한다. 개입이 안 되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대표님이 제공하시는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 많은 부분이 현재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또 레퍼런스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솔루션, 자율제조 솔루션은 특히 현장에서 제품을 네. 잘 만들려고 하면 현장에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제품 환경도 다르고 제조하는 맞습니다. 제품도 다르고. 네. 이제 그 기계 세팅을 어떻게 해서 생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한 물건들이 안전하게 품질이 문제 없도록 생산되고 있는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검사해서 문제 없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네. 과정들을 다 AI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레시피 AI, 네. 퀄리티 AI, 인스펙션 AI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시피 AI, 예, 퀄리티, 예. 인스펙션, 세이프티. 예. 세이프티는 사람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동화라는 게 다 기계 로봇들이 네. 움직이는 환경이라서 네.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개발하는 김에 안전 네. 쪽도 신경 써서 개발하자 해서 네. 저희가 세이프티 개발해서 안전하게 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장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뭐 레퍼런스가 주로 있는지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보통 중소기업들 보기에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람을 최소화해서 사출 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 관리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네. 최종 나온 물건에 대해서 검사해서 포장까지 해서 내보내는 그런 쪽에 AI를 접목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셀프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러닝.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생산 조건이나 품질 조건을 최적화하는 기존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숙련자들이 고숙련자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산하면 오늘 잘 생산할 수 있을까? 고숙련자가 없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분들을 좀 대체하거나 공장은 생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좀 학습시켜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 셀프러닝 AI 쪽입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은 요거는 이제 정밀 가공 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네. 모터 감속기에 대한 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인력이 24시간 생산하는 이제 생산량이 네. 많아서 그래서 3교대로 생산하는데 인력이 12명이 투입되는데 그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구하기 힘들어하죠. 근데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품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안 상태고요.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언어적인 네. 장벽이라든지 네. 기본 지식에 대한 베이스가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력이 지금 빠져 있고요. 네. 세 명이 투입돼서 전체 시스템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설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도 아까 설명드린 가공 조건에 대한 레시피, 가공 과정에서의 품질 해체, 그다음 가공 이후의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개 이상의 사례 효율도 보면 50% 이상이 효율이 증대. 해외 전시회는 국내 전시회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해외 쪽 레퍼런스도 있으신지. 독일에 보면 프라노프라는 연구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재작년까지는 이제 AI 기술에 관련돼서 공동 개발해서 네. 적용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네. 이번에 원래 초에 CES 네. 온디바이스의 핫하게 트렌드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에 직접 탑재해서 특히 현장은 인터넷에 연결되기 힘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기계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쪽 연구기 온디바이스 AI를 공동 개발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기업별로 비즈니스를 만드시고 계신데 나중에는 플랫폼 형태로 인터엑스의 솔루션을 쓰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 플랜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가 뭐 사업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만든 기술들이 저희 고객들이 새로운 경쟁력 확보하는 네, 것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좀 쉽게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네. 확보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표준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은 지금 현재 AI나 디지털 트윈이나 각종 네. 데이터 첨단 이제 디지털 기술을 네. 잘 쓰려고 그러면 양질의 데이터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제조 현장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네.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과 같이 데이터 표준화, 글로벌 표준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저희들도 그 베이스 위에 표준 기술을 만들고 네. 기계에다 장착하면 데이터가 올라오고 네. 필요한 AI 기술들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 기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굳이 중앙에 안 모이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 기업들한테 오더를 내려서 어떤 제품이나 기술을 이제 받을 때 그 표준 아까 말씀하신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솔루션으로 최적화 시켜놓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많은 조직들이 네, 그렇죠. 잘 커버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전문 조직도 없고 네. 중소기업들이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글로벌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 수출하는데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희들 AI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건데요. 아이러니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네. 저희 솔루션이 도입되는데도 새로운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AI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AI를 통제하고 만들고 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기계를 직접 통제하고 관리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AI하고 네. 사람은 이 AI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네. 바뀌면서 사람의 효율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예전에 사람 한 명이 기계 네. 세 대를 다룰 수 네. 있다고 하면 중간에 AI가 들어오면서 네. 기계 열 대를 한 네. 사람이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네. 효율화 측면에서 네. 더 좋아지지 네.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픽스에 ITC 참가하시잖아요. ITC에 어떤 거를 좀 선보이시고 또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오면 어떤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고도화된 자율제조 쪽으로 맞이 자율제조 예, 네, 네.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게 이제 맞는 새로운 기술, 네. 새로운 방법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네. 전시회 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이 아마 전시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설명드린 글로벌 표준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이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데이터 시스템은 AI 쪽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성 AI나 이런 AI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이제 인프라 기술들이 이번에 선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AI들이 있습니다. 각종 AI들이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네. 특히 이제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많은 원가가 들어가는 쪽이 검사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검사는 사람 직접 해야 되고 또 검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하루 종일 뭔가를 보고 있는다는 게 눈의 피로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네. 어깨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런 네.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인스펙션 AI를 저희가 로봇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최근에 핫한 생성 AI 쪽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성 AI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전시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 가장 많이 있는 네.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변화가 지금 막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새로운 경쟁이 확보하는데 네. 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가 전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가한다는 것들을 저희 네. 고객들한테 많이 네. 알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 와서 보겠다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스마트 제조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좀 더 앞선 기술을 뭔가 갖고 있는 네이밍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죠?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 저희 회사 비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 만들자가 네, 네. 저희 네. 회사 비전입니다. 인터는 연결이라는 의미고 네. X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데이터도 될 수 있고 아. 밸류도 될 수 있고 네. anything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서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데 지금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네. 기술을 연결해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자가 저희 인텍스의 회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픽스 특집으로 ITC 참가하시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엑스의 네이밍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이미지도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좋은 어떤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픽스! ITC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